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미국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4월 16일 현재 미국의 확진자 수는 64만 4,348명이며 그중 2만 8천 554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되는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흑인 공동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 4월 16일 현재 확진자 수는 2만 1,951명, 사망자는 1,103명에 이르고 있는데 사망자 중 59.29%가 흑인이며 이는 주 전체 인구 중 흑인이 32%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올리언즈 교구 역시 흑인이 주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흑인이 밀집된 지역에서 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미시건주도 4월 15일 기준 확진자가 2만 8,059명이며 사망자가 1,9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흑인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는 각각 33%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래프는 뉴욕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흑인의 인구 비율이 높고 흑인이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직업으로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 외곽 자치구의 저소득 지역 사회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임차인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의 부담이 높은 편인데 이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2일 롤링스톤에 실린 New Map Shows COVID-19 is hitting people of color hardest 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뉴욕시의 5개의 자치구 중 퀸즈의 서부 지역의 경우 독감과 관련된 증상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횟수가 전체 도시 평균의 6.4배이며 인구의 35%가 서비스업 종사자로 보건의료 지원이나 음식 준비 및 서빙, 건물 청소, 정비업 등에서 일하는 반면 이 지역 주민들의 가구 소득 중 평균 61%를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뉴욕시에서 가장 과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좁은 아파트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집에서 스스로를 격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동네 10곳 중 9곳이 있는 맨하튼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적습니다. 또한 맨하튼에 거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수가 적고 주민들은 식료품을 배달받을 수 있고 집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부유층과 중산층 사이의 행동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부유한 도시 거주자들이 넓은 제2의 주택을 위해 비좁은 아파트를 버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부자들은 벙커를 짓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들이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지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벙커 제조업체인 라이징에스의 게리 린치 대표는 주로 지하 벙커에 해당하는 신규 주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15명의 2차 근무자를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으로 의료, 보육, 교육, 생활공간, 심지어 인터넷 대역폭에 접근하는 데 있어 종종 계층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유행병 카스트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휴가용 부동산에 숨어있는 부자들이 있고 중산층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 계층은 일과 육아에 대한 요구로 인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 전도사들은 월드 와이드 웹의 민주화를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월드 와이드 웹이 다양한 사회계층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정부는 메디케어를 통해 이른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사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30%의 가구가 느린 광대역 연결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27일자 뉴욕타임스의 White Collar Quarantines Over Virus Spotlight Class Divide 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많은 지역들처럼 텍사스의 브라운스빌에서는 이번 사태에 도시가 문을 닫았을 때 대부분의 교과 과정을 온라인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학교들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 구글 클래스룸, 애플 티처, 그리고 시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지역과는 달리 브라운스빌은 인터넷 접속이 빈약하다는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광대역 통신망이 부족하여 내셔널 디지털 인클루전 얼라이언스가 집계한 최악의 연결도시 목록의 맨 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광대역 인터넷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그래프는 미국의 시라큐스 지역 내에 센서스 트랙 기준 지역 빈곤율과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지역 내에 빈곤율이 상승할수록 광대역 인터넷에 연결되는 인구의 비율은 감소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이 흑인 공동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전파됨에 따라 그것은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흑인들은 면역체계를 취약하게 하는 만성질환인 천식, 심장병, 고혈압, 당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워키에서 단순히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신의 기대수명이 평균적인 백인보다 14년 짧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건강관리, 교통, 정부, 식량 공급과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그러한 직업이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그들은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뉴욕시와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지하철을 타는 유일한 사람들이 흑인들입니다. 물론 미국만이 전염병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근로자들에게는 프랑스나 독일이 제공하는 복지 안전망이나 영국과 캐나다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 사태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은 건강보험을 잃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비가 수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해고된 근로자들은 정부 계획에 따라 계속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의료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민간 부분 근로자들의 4분의 1 이상이
질병에 대한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보여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운송 노동자와 상점 보조원 등 대중과 접촉하게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뉴욕시가 거의 폐쇄되면서 도시의 과밀화의 상징인 지하철은 전체 탑승률이 87%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동네의 지하철역들은 여전히 거의 변한 게 없다는 듯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은 도시의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 집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과 빈약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인해 미국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욱 도드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며 현재 취약계층들의 지원 정책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과 이해관계로 인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책들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